배우 스타일이 달라요. 아, 근데 우리가 아까 확인했어요. 아, 근데 특이하게도 뭐 사극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장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. 그렇죠. 마음가짐이 변화되는 뭐 귀절을 입었을 때랑 수트를 입었을 때의 사람가짐이 변하는 것처럼 뭔가 가발을 쓰고 그 시대의 의상을 입고 그리고 또 다른 30년대의 공간에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이 주는 공기 그게 제 안에서 자세를 이끌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캐릭터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림들에 집중하면서 조금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과거에서 전설은 좀 더 미소년적인 느낌으로 보여주고요. 현재에서는 좀 밝고 좀 씩씩하고 그리고 조금 이상한 이상하게 어떤 나쁜 의미 이상하게 독특한 독특하고 네. 뭐 집착할 정도로 좋아하고 이런 덕후의 면모를 보여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비교할 수가 없죠. 근데 어떤 종교를 믿느냐 수준인 거니까요. 임수정은 종교다 맞습니까? 예예 예, 그렇다고 말했죠. 네 그래서 감히 비교할 수 없고요. 너무 저는 영광스럽고 재미와 멋과 예술적인 면모가 넘쳐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이것이 현재에서도 그렇고 또 이들의 80년 전의 모습, 경성시대 때에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 두 시대가 보여지는 여느 타임슬립이나 타임워크 소재와는 조금은 그런 장면을 또 좀 다른 차별성을 저희 시카고 터지기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. 드라마를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공방사수입니다. 시간 맞춰주셔서 날짜에 꼭 TV에서